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친절한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의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보자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장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주의 품 안에 안기세요 평안함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 그분께 모든 걸 맡기세요 발에 안기세 주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겁과 두려움 없어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통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나의 모든 몸에는 저점 굵게 쌓였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세상 부귀 염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 눈부터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 우리는 제사 받은 의인입니다. 당당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몸에는 저천 굵게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먼저 하셨습니다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아래 있어 적어도 비유가 지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 빼내옵소서. 그 풍성한 사랑을 내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보도록 이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어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나님은 우리의 기념처가 되십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십니다.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발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의 모습 들고 찬양할게요.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
저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주가 하나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환난 중에가 아버지 우리 함께 동행하시고 원하실 좋으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주님의 날개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소서. 아버지 이 험한 세상을 사랑하는 가운데 아버지 외롭고 힘들고 쓸쓸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늘 아버지 품어주시고 은혜 안에 충만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깨달아 듣도록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시선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만 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오버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율라에서부터 애굽아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준비했습니다. 예. 예. 사무엘 사울에게 대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의 기름 부어 왕 삼았기 때문에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예, 왕을 삼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소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원죄에 순종하지 않고 진멸하되 소위 좋은 거, 기름진 거, 어린 양 이거 좀 남겨놓고 안 좋은 것만 진멸하고 말았어요. 이게 굉장히 이제 큰 죄가 되게 됩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순종 안 하고 자기 생각으로 했고 욕심이 있었어요. 물질의 욕심, 좋은 것은 놔두고 안 좋은 것 진멸하고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막는데 이것 때문에 완전히 사울은 버림을 받아요. 근데 앞에 13장에 보면 블레셋과 싸울 때에 사무엘을 기다리면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드린 제사를 네가 드렸기 때문에 왕을 버렸다. 그리고 심판해요. 그런데 13장에서 그렇게 하고 여기까지 기간 23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그때 버린다 해놓고 안 버렸어요. 그렇게 좀 시간 연장시키면서 왕위를 그대로 하도록 놔두고 여기서 이제 암말렉 진멸하라. 왜 이렇게 했을까? 그때 버린다 해놓고 안 버리고 좀 시간을 끌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래도 한번 기회를 준 거예요. 기회를. 여기서 합격했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진멸 안 하고 싶고 그래도 한번 좀 봐주고 싶어요. 한번 그냥 했다가도 그래 그래도 좀 어떻게 혹시나 바꿔질까 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이제 진짜 안 바꿔졌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버림당해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거든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그때 잘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본질이 뭐냐면 내가 자주 얘기했듯이 지성소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자기 육이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뭘 낳을 수 있느냐 보니까 나중에 이제 12절 봐요. 12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과 내갔다는지라. 아니 지금 사무엘은 밤새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면서 막 노심초사 그러면서 하고 있는데 자기는 전혀 이게 또 기념비 이생을 자랑 기념비를 세우고 있어. 정신 빠져갖고 이러고 있어. 하나님 이제 버리겠다 그러는데 그리고 나서 왜 이렇게 했냐고 하니까 자꾸 변명을 해요. 뭐란가 21절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 당신이 명확히 제사 들어간다. 백성 말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거 남겨갖고 지금 진멸 안 하고 하나님께 이거 제사를 내겠다고 또 이렇게 말을 바꿔요. 그때 순종이 있으면 낫고 듣는 것이 아니면 나은 즉 답다 순종이 제사면 낫고 제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겠다는 거잖아요. 나 안 봐도 순종이 제사면 나서 우리 자수잖아요. 순종이 있으면 낫고 어떤 순종이 최고예요. 어떤 경우 다른 말하면 안 돼. 하라는 대로 하는 거 중요하지. 아니 제사 드리려겠다고. 제사 드리는 말 제일 좋아하거든요. 제사. 그걸로 안 된다는 거야. 하는 원에서는 순종하라는 거 순종. 그래서 이제 왕을 버렸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해버려요.
야,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통곡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면 금식하고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뭐란가 24절 어? 백성을 두려워해 그 말을 청종했다. 백성을 두려우면 안 되거든요. 리더자는 백성들 말을 들어준 거예요. 정치는 여론에 의해서 백성 말 들어요. 근데 교회는 절대 그건 아니거든요. 백성 말 들었고 뭐 큰일 나요. 절대 이거 영어서이기 때문에 온전히 말씀대로 가르쳐야 되고 끌고 가야 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 백성 말 듣다가 죽어요. 그때 26절 26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된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 왕을 버려 이제 왕이 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자라. 근데 그 다음에 27절 봐요. 시작.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왔을 때 사울이 그의 옷자를 잡았지 이제 막 붙잡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백성들은 사무엘 말을 듣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백성 옷을 붙잡아. 그러면서 사정을 거야. 그때에 28절 시작. 사무엘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오늘 이스라엘 나라 왕이 되어 왕보다 나은 왕을 이후에 주셨나이다 하고 다루게 얘기를 해. 그러면 통곡해야 되는데 30절 읽어. 30절 시작. 사울이 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에 처음나니 내 백성과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경배하게 하소서. 아 이런 상황에서도 정신을 아직 못 차려요. 백성 앞에 나를 높여주라는 거예요. 권위를 세워주라는 거예요. 왕으로. 사무엘이 고개 돌리면 백성이 안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백성아 나를 높이사. 음을 또 높여주라고 또 여기서. 아니 하나 버렸다고 그러는데 이 정신 빠진 인간이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버리고 35절 끝에 봐요. 35절 시작. 사무엘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려서 보지 아니했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후회했더라. 난 이 말이 또 이해가 안 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 뭐 이 후회를 해요. 그럴 줄 몰랐어요. 이 전지라는 것은 과거 이제 미래도 알아요. 다 알아. 다 안다니까요. 그럼 뭐 하나님 전지하신 분이 이게 이렇게 할 줄 모르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 후회를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답지 않게 후회라는 단어를 왜 쓰셔요? 인간도 아니고 하나님이 돼갖고 뭐라고 대답할까? 이게 참 중요한 단어거든요. 오늘도 인생 네가 알아서요. 네가 잘못하면 버려버려 너. 박 목사 너 까불지 마. 너 사울처럼 버릴 수 있다. 성경을 바로 와야 돼요. 후회를 해 후회를. 하나님의 속사정이 있더라. 그 이상 따지지 말아요. 성경 그대로만 읽어. 하나님 후회하시고 얼마나 아프시고 우시구나. 예수님 지금 우신다니까. 떠우시 때문에 묻던 것들아. 세상에 불교 구고 있다가 나 십자가 필요 내가 혼자 구원을 줬는데 그러면 왜 우십니까? 전능하시면서 인간은 울지만 전능하신 분은 안 울어야 되거든요. 근데 주님도 한계가 있어요. 보니까 이러신 거 보고 안 믿어 못 해봐. 자 마음을 두드리면 마음을 열면 들어가네. 안 열어. 아무리 전도 안 들어. 안 열어. 강탈은 아니요. 인격이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성경이 무서운 건지. 두렵고 떨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네가 구원 알아서라는 거예요. 어제 그랬잖아요.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성령이 네가 알아서 행해라 하는 거예요. 기회를 따라 감동으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감동을 주는데 강탈은 안 해요. 그러면 감동해서 내가 믿음으로 행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내가 마음대로 알았어요. 선한 일을 분명히 하면 기회를 주는데 안 하면 상관없는 거예요. 하면 상이 있는 것이고 왜 후회를 하시냐고 후회를 해. 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은 버림을 받고 말아요. 버림받고 말아. 그래서
성경은 다윗과 사울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다윗도 범죄했거든요. 범죄했는데 어떻게 보면 범죄가 다윗이 더 클 수가 있어요, 진짜. 근데 다윗은 통 울면서, 여긴 통곡 기도했단 말이 하나도 없어. 기념비 세우고 막 붙잡고 백성을 나 높여주라고. 아직도 정신이 없어. 주님 만나갖고 통에 잡고 회개야. 회개 없어요. 회개도 하나님의 성에 도와줘야 되는데 회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범죄했었을 때에 예,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래요. 이게 달라. 사울왕은 왕관 왕관 놓고 자기 왕관 붙잡아 이러면 안 놓치려고. 다윗은 왕관 아니고 주의 성신을 붙잡고 성신 떠나지 말라고 막 필요. 성신 붙잡으니까 왕관 다시 왔어요, 다윗은. 근데 왕관 왕관 자기 명예 권세 욕심 이걸 붙잡으니까 왕관도 떠났고 성신도 떠났고 다 떠나버렸어. 이게 먼저 영적으로 살아야 될 건데 영적인 뭐 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데요? 그러면 이제 물어봐야 돼. 그럴 수밖에 없다. 제가 자주 말하지만 솔로몬과 사울왕은 연단 권한 없이 왕이 올라버려요. 자아가 안 깨졌어. 그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천천히 화를 내고 막 질투했잖아요. 아니 다윗아 고맙다. 너 아니 우리나라 죽을 뻔했는데 다윗도 목숨 걸고 싸워서 이겨갖고 다 살았잖아요. 골리앗 안 죽였으면 자기도 죽었어. 나라가 그대로 망했어. 그 고마움을 모르고 하나님이 다윗아 너를 쓰셨다니 너 쓰셨다니 하나님이 쓰셨던 것을 높여야 되는데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이게 아직 왜냐면 자아가 안 깨지, 육성 때문에. 그래서 일평생 졸장부가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정치는 안 하고 막 다윗 죽이려고 일평생 40년 살다가 다 망했어. 왜 그럴까? 육이 안 죽었기 때문에 두 번이나 다윗을 죽일 수 있었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이고 봐주니까 그때 사울이 안 죽여요. 그리고 가. 다윗아 미안하다고 가. 네가 반대 왕 될 것이다. 가. 돌아가. 그러니까 인간은요. 그때 다윗아 같이 가자. 네가 왕해라. 하나님도 왕 세운갑다. 내가 내려놓고 그랬으면 다 살지. 근데 끝까지 그냥 그대로 왕과 왕 못 내리고 또 왕 가고 다윗 가. 다윗은 다윗. 그러니까 안 변해. 왜? 육이 안 죽었기 때문에. 안 죽었기 때문에. 육이 깨지고 죽어야 되는데 안 죽. 다시 말하면 이 성소에 지성소 못 들어갔어요. 그게 마귀를 먹여. 자, 성소에 있을 때는 육이 안 죽기 때문에 마귀가 꽉 역사를 해. 속에서 이 육이 있고 마귀 역사하고. 육이 죽어버리면 죽으면 마귀 떠나거든요. 그게 뭔 얘기지? 마귀 뭔 얘기? 육은 살아있고 마귀는 역사하니까 계속 또 피어내, 또 변해, 또 변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그러다가 망해버렸어. 그래서 그렇게 내가 말한 것이 육을 죽여라. 지성도, 그 지성도 들어간 것이 한가지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이 휘장 찢어지, 휘장 찢어진 뭔가 자아 깨져, 은이 깨져. 고난! 잘 들으셔요. 고난하면 절대 휘장 안 찢어져요. 절대 안 돼요. 권한 유익인 줄 말이죠. 권한을 그래서 야곱이 400 군사 가지고 죽이러 올 때 이스라엘을 바꿔줬잖아요. 이스라엘 안 바꿔주면 절대 안 된다. 길이 없어요. 권한 유익이에요. 혼나야 돼. 혼이 깨져야 돼. 혼나버려야 돼. 죄의 종이 혼이 깨져서 영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공부만 하고 앉았어. 지식이요. 혼을 개발한 거예요. 제가 대전신학교에 그 우리 굉장히 많이 큰 신학교 많이 모이는데 그때 내가 그랬어요. 그때 신학생 교수들 다 모였는데 여러분 수영을 칠판에 그림 갖고 수영이 됩니까? 내가 그랬어. 수영은 물속에 텅 번거리 갖고
거기서 개구리 쓰는 거야. 수영 배우는 거지. 물 속에서 덤벙거려 수영 배우는데 칠판에서 그림 그렸고 수영 됩니까? 그랬더니 신학의 한계예요. 신을 학문의 대상으로 연구했고 됩니까? 막 그래서 그때 총장이 와 친구인데 막 먹어서 진짜 큰일 났네. 나를 강도로 해갖고 막 근처로 다 잡으면 교수를 박살 내본 거예요. 미국 유학 갔다 왔고 박사 갖고 다 되냐고 막 그래갖고 먹게 된 줄 아냐고 막 그때가 나 40대 초였어요. 무섭지도 않아요. 그냥 근처 다 잡았어요. 할 말 다 해버렸어. 그 지식으로 되냐고 영으로 가야 된대. 안 깨져도 안 된다고. 근데 봤거든요. 그 말이 지금도 이게 문제예요. 전부 공부가 그래가 더블씨가 그러잖아요. 지식으로 영이 안 열리나니까 영이 영이 깨지고 열려버려야 돼. 그 고난인데 교실에서 안 된다니까. 현장에서 훈련시켜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쭈물떡쭈물떡한 사람이 있어요. 고난 산에서 기도 금식하고 절하고 만나야 돼. 절대 영이 안 열려요. 전부 그 IQ 좋으면요 공부 잘하고 예약점만 예약 신학교 예약점만 해서 목회는 예약점만 돼요. 이게 문제라. 이게 지금 신학교 문제 그래서 신학문의 대상이 아니다. 연구만 된다. 계시다. 자 주의 광명 광명 버리지. 햇빛도 햇빛이 비춰지니까 해를 보는 건데 성령에 빛이 없는데 뭔 너무 막 이기냐 그랬어. 뭔 얘기야. 이게 키인데 이걸 몰라. 그러니까 혼으로 가니까 영이 안 열리니까 막이 못 이기고 지식으로 가니까 지성소 못 들어갔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휘장이 아마 언제 휘장 찢어져. 혼나야 돼. 혼나야 죽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쭈물떡쭈물떡 처리한다는 그래서 토기장이를 구워갖고 불 속에 넣어야 된대요. 불 속에 앉는 토기는요 짝짝 금가버려요. 안 돼요. 그래서 이 사울왕과 솔로몬은 훈련이 안 됐어요. 고난이 없었어요. 고난을 받아봐야 돼. 고난을 받아야 제발 고난 안 받으면 안 된다니까. 불 속에 안 들어가는데 토기가 안 구워진다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이제 지식으로 가고 있어. 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또 변하고 또 변해. 막이. 그래서 맨날 동의하고 육을 죽이. 같더니 맨날 똑같은 또 여기 또 지성소 또 여기 그 얘기 별 이야기 없어요. 읽으면 끝내 지성소 올라오면 혼이 깨져라. 자가 깨져 안 깨져가고 이렇게 되잖아. 이래서 마귀를 못 이깁니다. 지금 본질의 목성의 불 깨져야 돼. 고난. 그래서 금식도 오고 철회도 오고.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자녀 문제 있잖아요. 자녀가 교회 안 나오고 그러면 그게 문제예요. 그걸 놓고 돌파를 해.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하루에 세 번 예배도 드리고 3시간 하지 않고 기도해갖고 불이 떨어지기만 해. 그거 뭐도 안 하고 있어. 남편이 그 남편 갖고 돌파해버려. 그냥 불 받아버려.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버려. 예, 연기가 열려. 불이 그 내가 네가 알지만 의미를 이를 보이라고 보여주고 들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적당히 그 돌파, 그 돌파기세요. 돌파기도 오고 넘게 뛰어넘어버려야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아말렉 꼭 지멸해야 됩니까? 아말렉은요, 에서의 손자족속이에요. 손자족속. 그 지멸해야 돼요. 지멸. 육은 지멸해야지 봐주면 안 돼. 요만큼 남겨주면 육이 날 죽여먹어. 사무엘 1장에 보면요. 사울이 죽으려고 할 때 아말렉 병사가 막 뛰어가고 사울 목 가지고 타야 내가 아말렉 병사거든요. 다윗 사울 못 갖고 오면 다윗이 상주전하지 그냥 죽여버려. 이 아말렉 병사야 유기야 는 다윗은 연계를 안 했어요. 저 죽여버려 그냥. 그러니까 육은 왜냐면 영으로서 몸의 형식을 죽이면 살리니 그 육이 안 죽이면 육이 영을 죽여본다니까. 그러니까 육과 영과 날마다 싸움. 왜 육이 있는 동안 마귀가 딱 들어오니까. 이 싸움이 날마다 육을 쳐서 복종시키라니까 안 죽여. 아말렉은 진멸해야지 조금 남기니까 지가 죽잖아요. 영적 세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육은 길들일 수 없어요. 몸하고 육은 에덴에서는 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몸이 좋은 몸이 죄 짓고 나니까 육이 되어버렸어. 타락해 본 거야. 육성, 죄성, 육신의 정욕, 암흑, 이생의장이 꼼틀꼼틀 계속 속에 죽을 때까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입장에 보면 아말렉과 싸울 때 여호사가 앞에 칼을 가지고 여호사가 손 들고 내리고 그 얘기가 나와요. 말씀에 칼을 들고 성에 불로 기도하면 이겨요. 그것밖에. 그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면 죽을 때까지 육은 원수다 그 말이에요. 육을 나 다 이겼다는 사람은 말도 안 해서 못 이겨. 그냥 쳐서 복종시키고 금시우고 살아야 돼. 이게 이 연계가.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하는 걸 절대 못 이기는 거예요. 지금 본질의 복은 성령 불화 돼야 돼. 회개나에 금시우고 이 몸을 쳐서 복. 그러면 영으로 가면 그게 이제 이 레마 두나미스 유황교의 축복이 와요.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교회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씀밖에 없어요. 사울은 버림받았어요. 다윗은 통에 잡아가고 울고 기도해갖고 그 다시 회복됐어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 날마다 교회는 회개시키는 거예요. 회개시킨 거, 통에 잡아온 거, 불 주고 귀신 쫓고 걸어가게 만들고 그게 지성소고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고난 훈련 연단 받지 않고 공부만 박사학위 따고 A학 미국 갔다 와도 오케이 못해. 설교 딱 들으면 영설교 안 나오는데 주님 못 만났는데 불이 없는데 어떡해요. 계속 공부 맨 책만 얘기해. 앉아 들으면 졸음 옵니다. 귀가 안 들어요. 그런 설교 누가 못 합니까? 하나님 만나서 음성 들어야지 연기가 열리지 듣고 보고 피 부르고 귀신 쫓아야지. 그게 아니면 절대 안 돼요. 제가 똑같은 설교 한다지 마세요. 이것만이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이요. 이 말씀이 생명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명 축복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사울왕은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그가 지성소에 못 들어갔고 휘장 안 지었고 육이었습니다. 솔로몬도 타락해 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래도 아버지 은혜로 회개는 했지만 사울은 회개하지 못하고 버림받았습니다. 왕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이 내 영이 어디로 갈 것인가. 육을 깨어뜨리고 죽여야 됩니다. 이 연기를 알게 하시고 복되게 축복하시고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합니다. 아멘. 지구 예수께 무한하시니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님의 감동 감화 충만 내리내서가 오늘 말씀 붙잡고 사울왕이 버림받는 이유를 알고 내가 영적 생활 어떻게 할까 바로 깨닫고 성령 불받고 자각 깨지고 영으로 사단을 이기고 성령 결심한 사랑한 자녀들 머리에 가정에 생업위에 산업위에 온 성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말씀을 붙잡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교회 본질 회복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한 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같이 주여 삼창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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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원수마귀 사고전에 저질 위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벌려 덮어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뱃대로 끼지 말아주시고 주여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뻐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피곤치 않도록 고민치 않도록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열이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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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Yeah.
Le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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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it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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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P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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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p
Yes,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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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h, yeah.